고린도후서 5장 Thank you. Yes. 15절부터 17절까지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차분히 생각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저녁에 제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 제목을 조금 독특하게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깊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좀 잘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생을 통해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영어로 바꾸어서 그것도 조금 이상하게 제목을 좀 붙였습니다. 제 발음이 좋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절대 못 알아들을 거예요. My New IVP. 원래 IVP 하면 이 V 발음이 좋아야 되는데 이 한국 사람은 죽었다 깨도 V 발음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그냥 IVP 하면은 인지 V인지 잘 모르잖아요. V예요. IVP. My New IVP. 나의 새로운 I, 나의 새로운 V, 나의 새로운 P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I는 Identity. My New Identity.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My New Vision. 세 번째로는 My New Paradigm. 아마 이렇게 되면 왜 IVP라고 했는지 금방 아실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렇게 나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나의 비전에 대해서, 나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 속에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활짝 열어주셔서 뭐 재미있는 이야기 들으려고 하지 말고 조용히 생각하면서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아이덴티티를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이 결정돼요. 여러분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데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확정됩니다. 여러분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사람 됨됨과 여러분의 가치관이 달라져 버려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며칠 동안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배우면서 은혜 받는 이유도 사실은 이 세 가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얻어서 돌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온 것이지 뭐 여러분 잠깐 그냥 흥분하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20년 전 1983년도입니다. 저희 교회 나오는 어떤 자매에게서 제가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우리 교회 사이즈가 약 한 400명 모였을 때입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지금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말기암이라고 해서 수술을 하려다가 의사가 다시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저 한 두 달 내지 석 달 살면 오래 살 것이라고 하는데 목사님 죄송하지만은 우리 아버님 전도 좀 해주세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모르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아 그럼요 전도해야죠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텐데 그 환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고 있는 상식이 있어요. 30년 동안 검사 일을 하신 분이요. 그리고 검사를 해도 종교 담당 검사예요. 30년 동안 검사 일을 하되 기독교, 불교, 천주교 뭐 각 종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소송권 또 범죄권을 다루던 사람이니까 기독교를 보는 시각이 아주 비판적이에요. 하도 못된 거, 못된 일들을 많이 봤나 봐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너무나 참 좋지 못한 사건들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색안경을 썼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또 그의 집안은 철저한 불교 신앙, 불교 집안이었어요. 그러나 그 검사는 굉장히 청렴결백한 검사였습니다. 어떤 사람들하고도 뒷거래를 안 하는 검사. 누군가가 명절이라고 선물을 들고 오려고 하면은 한사코 거부하는 사람, 아니면 도망가는 사람. 그렇게 해서 청백리와 같이 참 정말로 양심을 가지고 이 땅에 법을 집행하려고 했던 훌륭한 검사였습니다. 그러나 신앙에 대해서만은 전혀 어떤 여지를 주지 않는 완고함을 가진 사람. 내가 이렇게 듣고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와, 그 사람에게가 전도한다면 이거 전도가 되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주저주저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따님이 그 집안에서는 유일하게 믿는 따님이에요. 따님이 우리 아버님 저러다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막 본인이 받아들이면 참 더없이 감사하고 안 받아들여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기회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라도 드려야죠. 목사님 부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갔죠. 서울대학병원 개인 병실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식구들이 와서 있고 환자는 병상에 누워있는데 뭐 얼굴이 뭐 시체나 비슷해요. 몸이 완전히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참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여였는데 게다가 이제 이분이 평생 검사를 했으니까 그 참 눈길이 사나워요. 굉장히 날카로워요.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알고 이제 저를 만났죠. 저는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첫날 가가지고 전도가 잘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얼굴만 익히고 돌아와서 다음날 가려고 마음먹고 첫날 가서는 인상을 좋게 남겨야 되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어느 목사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잠깐 인사만 하고 가겠는데요. 선생님 한 가지만 허락해 주세요. 선생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가면 되지 않을까요?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그래서 병상에서 제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도 길게 못하고 한 2분 정도. 왜냐하면 길면 또 신경질 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그러면서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겠다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내일 와도 되느냐고 그랬더니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일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나왔어요. 이제 돌아와가지고 다음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저에게 아주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도무지 그 다음날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환자하고는 약속을 했잖아요.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 밑에서 함께 일하던 최홍균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내 대신 좀 가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 목사가 벌벌 떨고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전도하느냐고. 아니, 그래도 이제 마음이 좀 열려있는 것 같으니까 전도하라고. 전도는 나보다도 최 목사님이 훨씬 잘하잖아. 그러니까 가서 전도 좀 하라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달래가지고 보냈는데 돌아와가지고는 할렐루야입니다. 목사님, 그분이 예수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야기가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네, 어떻게 그렇게 쉽게 예수를 믿더냐 제가 물었더니 목사님 제가 처음에 딱 갔는데요. 제가 소개를 했죠. 저는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있는 최홍윤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아, 이 검사 양반이 자기를 좀 일으켜
앉혀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식구들이 이제 앉혔는데 딱 앉아서 벽에 기대고 나서는 목사와 딱 바로 보고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목사에 대해서 안 좋은 거,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좋은 거, 모든 것을 다 그냥 토해내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가 왔을 때는 약간 대접을 해준다라고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부목사가 왔다니까 이놈이 이거 잘 됐다 이제 보자 하고는 앉아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모든 말을 그냥 털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최 목사님이 한마디 대답도 못하고 한 30분 그냥 죽으라고 앉아 들었대요. 그래 한 30분 떠드니까 환자가 힘이 빠질 것 아니에요. 할 이야기는 더 많았겠지만 힘이 빠지니까 좀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예, 다 했다고.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도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해보라고. 그래서 그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최 목사님에게 참 펴도록 해준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선생님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는 15절부터 17절까지 쭉 읽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검사 양반이 그 성경 제가 직접 좀 보면 안 되겠습니까? 아이고 얼마나 좋아요. 보세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들려주었더니 성경을 그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본문을 한참 쳐다보더니 쳐다보는 그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툭툭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참 성경께서 역사하시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무슨 뭐 성경 본문을 이해를 했겠어요. 뭐 특별히 그 본문에서 무슨 진리를 깨달은 것이 있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데 무언가 와서 마음을 때린 거예요. 그 본문 가운데 어떤 부분이 그 사람의 눈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본문을 읽으면서 눈물을 쭉쭉 흘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마음의 눈을 열고 계시는구나 생각하고 최 목사님이 그 본문 한 구절 한 구절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설명을 해준 다음에 선생님 이 시간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죄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생님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겠다고. 예수 믿겠다고. 그때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순간적으로 새 사람이 되었어요. 병원에서는 집으로 내보냈습니다. 더 이상 병실에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집에 가서 쉬면서 그냥 남은 여생을 보내라고 집으로 보냈어요. 집으로 보냈는데 집에 와가지고 그는 누워있으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법조인들마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습니다. 나는 너무 늦게 알고 너무 늦게 믿었는데 자네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젊었을 때 예수 믿게 하고는 전도하다가 나중에는 힘이 빠져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큰 종이에다가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을 써놓고는 사람들이 오면은 그 종이 쳐다보라고 손가락질로 종이 쳐다보라고 이렇게 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가 운명하기 한 2주 전에 저에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 내가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최 목사님이랑 몇 분 교육자들과 함께 세례를 주기 위해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거의 음식을 먹지 않고 있었습니다.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세례를 주려고 하는데 목사님 저를 좀 앉혀주십시오. 그래서 바짝 마른 그 몸을 벽에 기대어 앉혔더니 그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예, 기도해보세요. 그의 기도 내용이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은 본문 내용. 하나님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젊었을 때, 힘이 넘칠 때, 꿈이 많을 때, 제가 이 말씀을 미리 알았더라면 내 인생 지금까지 이렇게 헛살지를 않았을 텐데, 제가 너무 이 말씀을 늦게 알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진실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기도예요. 너무 늦게 알아서 후회하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의 나이는 58이었습니다. 너무 늦게 알고 너무 늦게 발견했기 때문에 눈물로 후회하면서 참회하는 한 사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참회하는 모습이 저 마음속에 깊이 각인이 되었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 비록 그 사람이 구원은 받았지만은 인생을 돌아보면 얼마나 후회스러울까. 20대에 이 말씀의 진리를 알았더라면 인생을 좀 다르게 살지 않았을까. 직업은 똑같은 직업이었다 할지라도 의미가 다른 검사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러나 너무나 늦게 알았기에 후회를 한들 지나간 세월 돌이킬 수가 없고 결국은 눈물로 인생을 마치는,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되어버리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후회하는 인생을 마무리한 검사에 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이 터진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지금 아직 나이 20대 초반, 정말로 아직도 90년을 살 미래를 남겨놓고 있는 여러분들 아닙니까? 맞아요? 90년. 큰 소리 치지 마. 90년이라도 싹둑 잘라버리고 그저 정말로 신나게 의미 있게 뛸 수 있는 기간은 그저 내가 볼 때 한 40년이야. 40년 남겨놓고 지금 있잖아요. 이 40년을 놓고 우리가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그렇구나, 나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이구나, 나의 비전은 이런 것이구나, 나에게 있어서 패러다임은 이래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그 발견한 것을 붙들고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역사를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역사를 다시 쓸 수 있습니다. 한국의 모든 질병을, 한국 사회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일에 여러분이 최선봉에 설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와 같은 기회가 앞에 있어요. 이런 기회를 앞두고 여러분이 이런 말씀에 대해서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돌려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 본문 순서대로 안 나갑니다. 제가 설교하기 좋은 순서대로 바꾸겠어요. 먼저 17절부터. 자, 여러분 우리 다 너무 잘 외우는 말씀이죠. 그런즉 다 같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오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두어 주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여러분 아이덴티티 뭐 의미를 잘 아시죠? 이 17절 내용을 리딩 바이블 버전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전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약간 의미가 죽어버리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는 현대적인 감각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덴티티가 뭡니까? 주체성이라고 합니다. 주체의식이라고 합니다. 동일성이라고 합니다. 같은 사람을 가리켜서 아이덴티티라고 합니다. 좀 더 실감나게 말하면 본인인 내 자신을 아이덴티티라고 합니다. 본인을 일컬어서 아이덴티티라고 그래요. 나라는 존재를 가리켜서 아이덴티티라고 그래요. 나의 주체의식이요. 나의 주체성이요. 예수 믿고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주님께서 나의 아이덴티티를 바꾸어 주시는데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새로운 피조물, 이것은 새 창조라는 의미도 됩니다.
카이노스라고 하는 새, 새것, 카이노스, 새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질적인 새것을 가리키는 것이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진 새것, 카이노스. 그래서 내가 누구냐? 예수 안에서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내 자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바꾸어놨어. 마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주님께서 나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유명한 본문들이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면 새로운 아이덴티티는 뭐냐? 거듭난 존재, 다시 태어난 존재. 그럼 어떤 모습으로 태어난 존재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누구든지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아이덴티티.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아이덴티티. 그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마음 놓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가 막힌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이 아이덴티티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는 이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고 보라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이데티 보라고 손일을 하면서 야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노라 이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고 나니까 거기에 뒤따라오는 많은 축복들이 있어요. 가장 큰 축복은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정죄를 다시 당하지 않는다고 로마서 8장 1절에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는 절대 설 이제는 가능성이 없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죄인으로 설 가능성은 101%도 없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어도 가능합니까? 내가 앞으로 죄를 상당히 지을 가능성도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죄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없습니까? 밖에서 이런 소리 하면요. 뻔뻔스럽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이런 뻔뻔스러운 이야기가 통합니다. 이게 기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의 신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렸어요. 이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만약에 우리가 죄를 자꾸 범하면 때려서라도 완전히 회개시켜서 하나님 앞에 정죄당하지 않도록 하시지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녀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절대로 죄인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죄인으로 설 수 있습니까? 죄인으로 절대 설 수 없습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보면 믿는 것 같은데 자주 흔들리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많이 흔들려요. 아이 집회 가가지고 은혜를 받을 때는 맞았어.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죄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다시 죄인으로 받지는 않으셔. 죄인으로 보시지는 않아. 아 믿습니다 주님. 그래 놓고는 나중에는 한두 가지 잘못한 죄를 범해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면 그만 그 믿음이 막 흔들려버려요. 여러분 이거는 흔들리는 것이지 믿음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흔들리는 것하고 믿음이 없어지는 것하고 구별해야 돼요.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흔들릴 수는 있어요 없어요? 의심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절대 의심 안 할 겁니다라는 사람 손 한번 들어와요.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의심도 할 수 있어요. 흔들릴 때도 있어요. 누가 와서 흔드는 거예요? 사탄이 와서 흔드는 거죠. 배를 타고 가다 보면 바람이 불기 마련이죠. 바람이 불면 배는 흔들리죠. 그러나 배는 절대 전복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한때는 든든해도 어떤 때는 흔들려요. 어떤 때는 막 심하게 요동해요. 그래서 의심이 생겨요. 그래도 조금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딱 바로 서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절대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믿어야 합니다요. 이것이 우리를 똑바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약속하신 하늘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도록 해주셨어요. 우리 앞에는 엄청난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 좋은 날은 전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진짜 좋은 사건은 전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진짜 황홀한 일들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린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는 도무지 우리는 백만분의 일도 그 영광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현재의 고난이 크고 힘들다고 해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된다고 말했죠. 그만큼 대단한 축복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참 놀라운 피조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대단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5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본문 좀 쉽게 정리하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어떤 분을 선택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우리 대신 무엇을 삼으셨어요? 죄인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죄 자체로 인정하셨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알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죗덩어리로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게 하셨죠. 그 대신 예수님은 죗덩어리와 마찬가지인 우리를 무엇으로 보셨어요? 의로 보셨다고 그랬어요. 어떤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로.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 우리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가 됐어요? 의가 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뭐가 됐어요? 죄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가 되고 이렇게 엄청난 값을 하나님이 치르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죄로 넘긴 거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참 아무도 이제 우리를 감히 얕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참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는 젊은이들 가운데서 가만히 보면요. 믿음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예수 안에서 어떻게 바뀌었는가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아이덴티티 자체를 잘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똑똑해서 머리는 잘 굴리고 대답은 잘하는데 자기가 어떤 신분으로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었는가 하는 데 대해서 확고한 신념이 없어가지고 흔들리고 세상에 있는 젊은이들 앞에서 어떤 면에서는 자신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꼴을 저는 가끔 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아이덴티티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래야 안 돼요. 사람이 바뀌었는데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는다는 막연한 소리만 하고 살면 안 돼요.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것은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나에게는 분명히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17절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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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말은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 자신의 주체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님이 보실 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 보면 믿는 것하고 사는 것하고 따로따로 노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나의 됨됨에 부합되는 삶을 잘 살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요즘 이런 말로 표현을 하죠. 구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구원 인플레이션. 구원 인플레이션이 뭐예요? 구원을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양산을 하는데 실제로 구원받은 증거와 구원받은 자의 삶은 잘 보이지 않는 이런 지금 불행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 인플레이션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구원 인플레이션에 지금 휩쓸려 있지 않는지 잘 보시라고 말해요. 사람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이덴티티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계속 변화되어 갑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목표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가 되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모습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을 한번 테스트하세요. 내가 분명히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있다. 내가 이렇게 엄청난 존재가 되었다면 자연히 내 안에는 자존심이라는 것이 생겨야 됩니다. 자존심, 건강한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젊은이 건강한 자존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자존심을 갖기는 어려울지 몰라요. 지금처럼 세계가 지구촌이 되어가지고 무한 경쟁을 해야 되는 사회에서는 우리가 참 자존심 갖기 어렵습니다. 나는 몇 사람이 모였을 때는 꽤 똑똑한 것 같고 잘난 것 같았는데 조금 밖에 나가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 틈에 끼어보면 존재가 도무지 내 존재가 인정을 받지 못할 정도로 초라해 보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게다가 좀 더 세계로 나가면은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왕왕이 생기잖아요. 우리 스스로 인간적으로 자존심을 가질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요즘 기가 죽어버렸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자포자기 해버려요. 많은 젊은이들이 되는 대로 살자 하고 자기들의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데 그냥 젊음을 그냥 송두리째 집어 던져버려요. 그리고는 미래가 없는 어두운 삶을 살고 있어요. 모두가 자존심이 다 죽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자존심을 갖고 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하세요. 이 가운데서 여러분 천재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머리 좋은 사람 몇 사람이나 손 들어봐요. 이 가운데서 진짜 재벌 집에서 태어났다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몇 사람이네. 자, 이 가운데서 자 정말 어디 갖다 내놔도 뒤떨어지지 않냐는 미모를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예, 여러분 솔직히 세상적인 기준에서 인간적으로 보면요 우리 자존심 가지기가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서울 바닥에만 있으면 뭐 내 잘났다고 다닐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조금만 바다 건너서 넓은 땅으로 가보세요. 그런 자존심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보잘것없는 존재다 하는 생각을 자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나라는 존재가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놨어요.
여러분 이거 믿어야 돼요. 이거 믿어야 돼요. 이거 믿어야 돼요. 내가 머리가 좀 나쁜 거 그거 내 탓 아니야 그거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골머리 앓을 필요가 없어요. 나를 이 정도의 머리로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걸 가지고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을 하려면 하나님이 고민을 하셔야지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나 외모가 뭐 신통한지 뭐 못났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이 정도 모습으로 세상에 나온 것도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지 내가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눈에 보이는 대로라 판단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난 존재로 바꾸어놨어요. 절대로 시시할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 절대 정죄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예수님이 누리는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신 새로운 존재.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알아요. 그러므로 나도 모르게 자존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존심이 생겨요. 우리 모두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온 우주를 보존하시고 모든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 하나님 아버지 눈에 대단히 중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에게 나는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이게 자존심이에요. 이게 자존심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자존심이에요. 나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자존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보시느냐 그거 생각하면은 주저앉았다가도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자존심이 나에게 있어요. 여러분이 자존심을 갖고 있지 못하면 절대 앞으로 여러분 고개 들고 세상 살지 못합니다. 이은상 씨가 자존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존심이라는 것은 배타도 아니다. 교만도 아니다. 자존심은 자기 확립이다. 자기 강조다. 자존심이 없는 곳에 얄미운 아침이 있고 아첨이 있고 이제 제가 열이 좀 오르나 봐요. 자존심이 없는 곳에 얄미운 아첨이 있고 더러운 굴복이 있고 넋빠진 우상 숭배가 있다. 위대한 개인을 보라. 위대한 민족을 보라. 위대한 개인, 위대한 민족은 자존심 하나로 결정된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새로운 아이덴티티 때문에 정말 어디 가도 꿀리지 아니하고 작아지지 아니하고 고개 숙이지 아니하는 자존심만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앞으로 세계를 뒤집어 놓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새로 발견한 나의 아이덴티티가 나에게 뭐 그 어떤 사람 앞에서도 꿀리지 아니할 만한 자존심을 세워주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되기가 어려울 거예요. 사도행전 26장에 가면 29절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장면이라고 흔히 말하는 하나의 극적인 현장이 나와요. 지금 사도 바울은 죄수입니다. 지금 재판을 받는 중인데 자기 앞에는 아그리빠 왕하고 버니게라고 하는 두 사람이 앉아 있어요. 아그리빠 왕은 나이가 20대 초반에 지나지 아니하는 새파란 왕입니다. 그리고 자기 왕위를 누구든지 넘보는 것 같다고 하는 의심이 가는 사람은 주체하지 아니하고 죽이고 없애는 아주 잔인한 젊은이에요.
그리고 버니게라고 하는 사람은 아그리빠 왕의 누나예요. 누나인데 몇 번 시집 가가지고 실패하고 지금은 동생 집에 와가지고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왕비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소문들도 많이 나 있었어요. 나중에는 로마 황제에게 아첨을 해가지고 정부로 들어간 정부로 들어간 여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두 사람이 화려하죠. 하나 왕이요, 하나는 왕비처럼 해가지고 앉아서 앞에 있는 사도 바울을 쳐다볼 때는 얼마나 불쌍하게 보였겠어요. 쇠고랑을 차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예? 그런데 이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유명한 말 한마디 했죠. 아그리빠 왕이 너 몇 마디 가지고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얕보는 말로 하는 말이거든요. 비웃는 말이거든요. 너 몇 마디 해가지고 나를 뭐 예수쟁이 만들려고 하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쇠고랑을 차고 있는 손을 번쩍 들고 유명한 말 했습니다. 뭐라고 해요?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빼놓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내가 결박당하고 있다는 이것 빼놓고는 당신이나 나나 모두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자존심 대단하죠. 왕 앞에도 꿇리지 않아요. 세상의 권세 앞에서도 꿇리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죄 용서받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왕 앞에 꿇리지 않는다고 말해요. 세상 부귀 영화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해요. 우리는 이런 자존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집회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기 위해 집회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에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새로운 자존심을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저는요. 젊었을 때 여러분 나이 때에 저에게 뭐 이렇게 아이덴티티가 어떻고 자존심이 어떻고 하는 거 가르쳐준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맨날 교회 가면 막 회개하라고만 떠들죠. 뭐 날마다 회개. 그러니까 눈물을 짜야 되는 거야. 하여튼 어떤 식으로 눈물을 짜야 은혜 받았다고 하려니까 눈물을 짜야 돼. 그러니까 아침에 지은 죄를 놓고도 회개해야 되고 또 5년 전에 또 지은 죄도 다시 기억을 해가 회개해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게 이게 보통 불행한 일이 아니야. 차라리 예수를 믿을 바에는 한 70살 정도 돼서 믿었더라면은 날마다 아마 통회하고 울고 회개하다가 천국문에 쑥 들어가겠는데, 아니 미리 예수 믿어가지고 이거 젊은 나이에 날마다 죄 하면서 할 짓이 아니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불행하게 젊은 시절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좀 제대로 가르쳐 주어야 되는데, 복음의 긍정적인 면을 좀 화끈하게 좀 가르쳐 주어야 되는데, 날마다 복음의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사람 기름 죽이니까 어떻게 살아요? 그러지 않아도 태어나기를 너무너무 돈도 없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키가 죽어서 꼼짝을 못 하는데, 좋은 학교도 못 가고, 시골에서 날마다 찌개 주고 돌아다니면서, 뭐, 여러분,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죠? 지금부터 여러분 55년 전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정말 상상 못할 거예요. 큰 가난한 나라, 정말로 남의 나라 식민지로 있다가 겨우 해방되어가지고 공산주의하고 싸움이 벌어지고 막 온통 나라가 뒤죽박죽 되는데 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젊은 시절을 보내는데 그게 무슨 자존심이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게다가 교회 가면은 사람 키만 잔뜩 죽이고 말이지. 에? 죄인이다고 날마다 두들기니까 내가 길을 쓰고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 자신이 좀 깨닫기를 시작했을 때, 아 내가 잘못 배웠다. 선생 잘못 만났고 목사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그동안 너무 억울하게 인생을 살았구나. 나라는 존재는 절대로 기가 죽을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사람들은 나를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고, 사람들은 내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시험도처가 떨어지고, 어쨌든. 그래서, 형편없이 볼지 모르지만은,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보통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내가 비로소 알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덴티티가 주는 자존심이 점점 내 마음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 머리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떳떳해지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내가 머리가 둔해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나는 세상에서 무슨 직업을 가지고 살지는 모르지만 또 나는 세상에서 서로 목사가 되어 살고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저 시골에 있는 한 50명 모이는 교회를 가서 평생을 일하라고 해도 내가 거기 가서 일할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교회를 위해 섬기다가 갈 것인데 내가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간에 그거 하고 내 자존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미 엄청난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평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나의 걸어가는 모습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살았어요. 나는 누구 앞에서도 꿀린 일이 없어요. 그 진리를 발견한 다음부터는 아무리 잘 사는 사람 집에 가서도 그것 보고 헤 입을 벌리고 부러워한 일도 없어요. 내보다도 머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앞에서도 저 자신이 초라하게 생각된 일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존재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자존심 안 가지면 여러분 세상 못 살아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지 못해요. 여러분이 인물 가지고 여러분을 평가하면 안 돼요. 이 아이덴티티와 비교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패러다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주셨어요. 이 패러다임을 이야기하는 구절이 어디냐 하면은 16절.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16절을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의미가 분명하게 전달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지금부터는 아무 사람도 그 다음에 중요한 말로 육체대로 뭐요? 알지 아니하노라.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 말을 리빙 바이블 버전에 보면 자 좀 더 우리에게 접근이 쉽도록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생각이나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을 평가하는 일은 그만두십시오. 나 역시 과거에는 그런 생각으로 그리스도를 단순히 나와 똑같은 인간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깁니다. 여러분 패러다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 글들이 들어있는데 저는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한 패러다임 시프트만큼 제 마음에 와서 확 닿는 실화가 없었어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설교를 통해서 몇 번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패러다임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어느 주일날입니다. 뉴욕 지하철을 탔어요. 주일이 돼서 지하철 안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드문드문 앉아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신문을 보고 어떤 사람은 눈을 감고 명상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밖을 물끄러미 내다보고 있습니다. 어느 역에서 정차를 했는데 한 30대 되는 남자가 애들 두 명을 데리고 탔습니다. 다시 전철이 출발을 했는데
전철이 출발하자마자 이 두 애가 돌아다니면서 장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신문 보는 사람한테 가서 신문을 빼앗기도 하고, 그 다음에 눈 감고 조용히 앉아있는 사람 다리를 가서 툭차기도 하고, 막 이 애들이 버릇없이 막 사방을 다니면서 야단을 치는데, 그래가 사람들이 무슨 이런 애들이 있나 하고 아니꼽게 쳐다보고, 그 다음에 애를 쳐다보다가 기분이 상하니까 그 애 아빠 되는 남자를 자꾸 쳐다보는데, 이 아빠는 또 과관이에요. 눈을 지그시 감고 애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상관이 없다는 뜻이 앉아있어요. 그래가지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앤더슨이라는 분이 옆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대개 자녀들을 조금 제재를 좀 해주세요. 앉아있는 승객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데 좀 자녀들을 조금 더 주의를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깜짝 놀라면서, 아,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자녀들을, 예, 단속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 지금 저는 병원에서 오는 길입니다. 한 시간 전에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지금 전혀 감을 못 잡겠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을 제가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선생님 용서해 주세요. 앤더슨이 그 말을 듣자마자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자기 부인이 지금 세상을 떠나고 애들을 데리고 허겁지겁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남자.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알자마자 드디어 이 앤더슨의 무엇이 변화가 일어납니까?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애들이 그렇게 뛰어다녀도 그것이 시끄럽다고 생각이 안 되고, 자기 아빠가 애들을 주의시키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어도 왜 저 남자가 저렇게 멍청해 하던 생각이 다 없어져 버리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의 위로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금방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는 모든 것을 어떻게 보았느냐? 몇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육적으로 보았어요. 영적으로 보지 않냐고 육적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나사렛 청년으로 보았지 하나님의 아들로 못 봤어요. 모든 것을 육적으로 평가해. 출신이 어디냐, 어느 동네에서 나왔느냐, 공부 얼마나 했느냐, 모든 것을 육적으로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했어요. 영적으로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는 항상 현실적인 것, 세상적인 것만 중요하게 보았지 내세적인 것,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는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추방하고 하나님 없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을 했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자유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생각만 했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세계가 진정한 인간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세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옛날의 패러다임입니다. 다시요. 옛날의 패러다임. 예수밖에 있을 때 우리의 패러다임. 영적인 것이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육적인 것이요. 또 뭐요? 내세적인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현실, 세상적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뭐요? 하나님 추방하는. 하나님 없는 무신론적인 사고. 이런 안목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평가하고 모든 것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옛날의 패러다임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사람을 보아도 그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보지 않습니다. 세상을 보아도 우리는 그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보다도 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할렐루야. 육신보다도 영혼이 소중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면을 보십니다. 영혼을 보십니다. 우리도 사람을 볼 때에 영혼의 소중함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 외모를 가지고 아니면 가진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값을 매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별처럼 빛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기에다가 더 중요성을 두지, 세상에서 화려한 인생을 살고 세상에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다가 영혼을 놓쳐버리는 것은 진정한 인생의 삶이 아니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므로요, 부잣집 문간에 거지로 살다가 간 나사로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자로 살면서 예수님 없이 살다가 영원한 나라에 가서 망하는 부자보다도 차라리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고 거지로 살다가도 영원한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대접받는 그 삶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실보다도 내세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어떤 자유를 누리는, 육적인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삶보다도 하나님을 모시고 순종하는 삶이 진정한 의미를 가진 삶이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패러다임이 바뀌지 아니하면요, 앞으로 여러분의 앞날은 굉장히 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은 결국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이 보는 관점을 따라서 세상이 가지는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은 비슷하게 움직이지 아니하면 이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차라리 여러분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가지고 세상과 대결을 하면 거기에는 어떤 승부가 날 수가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비슷한 패러다임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따라가다가는 여러분의 존재는 너무나 비참하게 되어버릴 것입니다. 요사이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이미 캠퍼스 가면 많이 느끼겠지만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뉴 에이지 운동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보세요. 그 사람들의 패러다임은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있어 해가지고 자꾸 자기의 어떤 자신감을 고취시키는 거. 나는 나야. 나는 나로서 충분해.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이런 구호를 주술처럼 외우게 만들죠. 그러다가 미국의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나는 곧 나야. 나는 곧 나야. 이건 누구 이야기입니까 지금? 나는 나다. 누가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일컬어서 여호와라고 할 때 그런 이름을 쓰죠. 나는 나야. 이거 하나님이 자기를 일컬어서 하시는 말씀인데, 사람들이 나는 나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그 의식이 나도 신이다 하는 동방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모든 사람이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 자신을 신격화시키는 오늘 상황이 바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추방하고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사람이 살아야 될 가장 현명한 길이라고 그들은 판단합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점점 이렇게 무신론적으로 바뀌고 세상적으로 바뀌고 육적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나이 때만 해도 세상이 이루지를 않았어요. 여러분은 지금 너무 불행한 상황에 빠져 있어요. 사람들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자꾸 몰아내니까 제일 먼저 깨지는 게 뭡니까? 가정이죠. 가정이 완전히 깨지잖아요, 지금. 사람들의 패러다임이 점점 사탄이 유혹하는 대로 따라가니까 점점 쾌락주의로 빠지죠. 그래서 여러분,
참 나는 여러분들 보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30년 전만 해도 인터넷에 그렇게 요란한 더러운 포르노가 뜨지 않았죠. 젊은이들을 자극하는 육체의 어떤 본능을 자극하는 그런 유혹들이 30년 전만 해도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요즘은 식물이 날 정도죠. 30년 전만 해도 돈이 없어도 사람들은 자존심을 지킬 수 있었어요. 가난해도 가난할 이유가 있으면 떳떳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돈 못 벌면 바보로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고 있어요.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모으는 자가 승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질주의에 완전히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여러분이 가만히 보세요. 왜 이렇게 되어갑니까? 점점 사람들은 육적이요, 현실주의요, 무신론적이요, 이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세상을 논하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지옥처럼 변해가고 사람은 점점 사탄처럼 변해갑니다. 마귀처럼 변해가요. 자, 이런 상황에 여러분이 지금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지옥 같은 세상을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완전히 다른 자가 바꿉니다. 비슷한 사람은 못 바꿉니다. 같은 사람도 못 바꿉니다. 제 말 이해해요, 안 해요? 달라야 바꿀 수 있어요, 달라야. 달라야 대적할 수 있고, 달라야 그 사람들의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지적할 수 있고, 달라야 그들에게 어떤 감동을 줄 수 있어요. 똑같은 일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점점 지옥처럼 변해가는 세상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불러주셨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고 우리에게 자존심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보는 패러다임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나쁘고 무엇이 옳고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우리는 육신을 영혼보다도 앞세우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내세보다도 앞세우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을 앞세워야지 무신론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는 눈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서 이 세상을 우리가 정확하게 읽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모인 1500명 여러분들만이라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아름다운 신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다면 파괴되어가는 이 한국 가정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캠퍼스가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쾌락주의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죄인 줄 모르고 죄 속에 빠져들어가는 저 불행한 삶을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오늘날 대중문화를 우리가 특징 지운다면 철저하게 쾌락주의요, 철저하게 육적이요, 철저하게 현실주의요, 철저하게 무신론적입니다. 이게 오늘 대중문화의 특징입니다. 광고를 보세요, 테이블 들어보세요, CD를 보세요, DVD를 보세요, 텔레비전을 보세요, 라디오를 보세요, 영화를 보세요, 잡지를 보세요, 컴퓨터 게임을 보세요, 비디오 가게에 가보세요, 인터넷을 열어보세요. 전부 다 우리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육적입니다. 현실적인 것입니다. 무신론적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독버섯처럼 우리 주변에 지금 자라나고 있어요. 이게 대중문화 아닙니까? 이 대중문화는 얼마나 대단한 매력을 가졌는지 어떤 사람은 일컬어서 오늘의 대중문화를 마약이라고 그럽니다. 마약. 한 빠져들어가면 중독되어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이런 대중문화에 10대부터 점점 중독이 들어가지고 20대, 30대, 40대를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치유책이 있습니까? 없어요.
철저하게 가치관은 육적일 것이고 끝까지 가치관은 쾌락주의고 현실적이고 무신론적일 거예요. 그런 세대들이 자라는 세상에 소망이 있을 것 같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결혼 100번 해도 100번 깨집니다. 될 수 없어요. 돈을 모으는 일에 있어서 윤리라는 것, 도덕성이라는 것은 절대 생각 안 할 거예요. 무서운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배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여러분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케네스 마이어즈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대중문화 속에 갇혀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을 놓고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나름대로의 도전을 받고 있다. 어느 세대나 세상으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전을 받고 있죠. 그런데 오늘의 대중문화 속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들이 받는 도전은 옛날 성도들이 겪었던 박해나 핍박이나 전염병과 비슷한 정도의 심각한 것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옛날의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도전을 받으면 주로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 믿지 말라, 믿음을 포기하라, 이런 핍박을 받고 그 핍박을 이기느라고 그들이 어떤 때는 순교도 했죠. 그런데 오늘의 우리가 당하는 핍박은 예수 믿으라 믿지 말라가 아니에요. 대중문화예요. 무서울 정도로 육적이고 쾌락적이고 무서울 정도로 세상적이고 물질주의적인 무신론적인 이 대중문화가 오늘날 우리를 마치 감옥에 가다놓고 우리의 목을 죄이는 것처럼 핍박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 있어요? 여기에서 살아남아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자신 있어요? 여러분의 신분을 지킬 자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시고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얻게 하시고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만이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이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다고 믿습니다.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육적인 쾌락에 젖어있는 자들에게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아니며 삶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할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패러다임이 건전한지 다시 점검하세요. 여러분의 패러다임이 정말로 건전한지, 정말로 육신보다도 영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모든 것을 육적으로 평가하지 않냐는 눈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현실보다도 내세를 더 우선해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아니면 죽는다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봅니까? 이런 패러다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큰 뜻을 이 땅에 펼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보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관점이 달라야 합니다. 똑같으면 망합니다. 나중에 우리 똑같이 망해요. 달라야 합니다.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우리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셨어요. 15절요. 제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대신해서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살아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누굽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 목표를 바꿔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비전을 주셨어요. 그것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나를 위한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을 살도록 바꾸어 놨습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 한 생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한 생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비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우리는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교회 안에서만 뱅글뱅글 돌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큐티 잘하고 교회 안에서 성경 많이 배우고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두 손 들고 찬양하고 감격하고 거기서 맴돌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고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진 다음에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찾아서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육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공동체 사회생활을 해야 합니다. 직장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정치에도 관여하고 법에도 관여하고 과학에도 관여하고 예술에도 관여하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영역에 들어가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곳에서 무엇을 하며 인생을 보낼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찾아서 확인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비전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의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한 것이 따로 있고 세속적인 것이 따로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요. 정말로 믿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요? 믿어요? 로마서 14장 7절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라? 주의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서 자기 소유 삼으신 주인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게 인생의 목표예요. 우리의 비전이에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도대체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 보면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다 아는 것 같아도요. 교회 다니는 젊은이들 중에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정의를 못 내려요. 구체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가르치지를 못해요. 멍멍해요. 어리벙벙해요. 왔다 갔다 해요. 그래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한 생을 살아야 됩니다 하면 전부 다 그냥 뭐 선교사 되는 꿈만 꾸고 또 신학교를 가야 되는 줄 알고 목사가 되어야 되는 줄 알고 하다 못하면 교회 안에서 뱅뱅 도는 교회 안에 직원이라도 돼야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것이 과연 주님을 위하는 삶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못 내려요. 이것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에요. 교회 책임이에요. 교회가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를 못해서 그래요. 교회가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다면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방황을 안 하죠. 주님을 위해서 한 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며 무엇을 해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인지 정확하게 발견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렇게 못했어요.
오롯이 세이어즈라고 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이 사실을 진단했습니다. 교회가 현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일 가운데서 세속적인 직업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일에 실패한 것보다 더한 실패는 없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교회가 현실에 대한 지배력, 교회로서 현실을 주도해야 되는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지배력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많이 잃었어요. 그 가운데서 특별히 실패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세속적인 직업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실패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교회는 일과 신앙이 별도의 것이 되도록 만들어버렸다. 그 결과 교회는 세속적인 직업이 성스럽다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주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한 번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다가 가야 됩니다 하면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죠? 신학교 가는 것 아니면 선교사로 가는 것. 그거 이상 뭐 생각을 못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꽤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똑똑히 좀 배우세요. 저는 대학생들을 지도할 때에 학생들에게 3M이라고 하는 비전을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3M. 적을 거 없어요. 3M 간단해요. 제가 좀 말이 이상하고 콧소리가 나고 해도 양해하세요. 예. 3M이 뭐냐 하면은 캠퍼스 미니스트리. 대학생들이니까 우선 학원에 돌아가서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되고 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다른 참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그들이 알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게 캠퍼스 미니스트리예요. 그래서 처음에 미니스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즈니스 미니스트리예요. 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직장 생활해야 되고 뭐 자기 생업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게 비즈니스 미니스트리고 그 다음에 끝으로 월드 미션. 결국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일이니까 그게 월드 미션이죠. 그래가지고 캠퍼스 미니스트리, 비즈니스 미니스트리, 월드 미션 이걸 따가지고 3M이라고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요. 5년 동안 학생들을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마음에 확 와서 닿지를 않는가 봐.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적어도 성직자가 되어야지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말을 하지 세상 직업을 가지고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말을 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 박혀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그 당시는 아이들이에요. 지금은 어른이지만. 그래 한 번은 서울대 예과를 마치고 이제 본과 올라가는 학생이 하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 대학 그만두고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하고 상담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조용한 방으로 갔습니다. 조용한 방으로 가가지고 그래 너 지금 뭐라고 그랬지? 뭐라 그랬지?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의과대학 다녀봐야 뭐, 빤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래도 좀, 제대로 살려면 아무래도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대학 그만두고 신학대학으로 옮겨서, 신학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그 친구 얼굴을 쳐다봤어요.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많이 가르쳤는데도 이 친구 아직 정신이 안 돌았구나. 진짜 목사가 될 사람은 틀려요. 목사가 될 사람은 달라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게 아니야, 인상이.
교회 와가지고요, 뭐 열심히 제자 훈련 받고 큐티하고 또 캠퍼스에서 애들 전도해가지고 와서 양육하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뭐 그 다음에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고 하니까 천국이요? 아니요. 대답하세요. 천국이죠. 그거 하다가 학교 가서 공부를 하려니까 기가 막히는 거야. 재미가 없고 이까지 걸 이거 뭐 해가지고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점점 공부에는 마음이 떠나고 교회 안에 일에만 재미가 붙은 거예요. 얼굴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내가 가만히 있다 보면.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 공부하기 싫지. 그랬더니 그래도 양심은 있어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너 공부하기 싫지. 너 지금 교회 와가지고 대학생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니까 참 재미있고 천국 같지. 너 그래서 지금 공부에 마음이 떠나니까 하는 소리지.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너 내가 더 큰 소리 치기 전에 일어나 빨리 나가. 그 학생 그래서 다시 이제 학교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한 번은 경희대학교 입원한 경희대학 병원에 입원 환자가 있어서 새벽 일찍이 제가 신방을 갔어요. 복도에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흰 가운을 입은 젊은 의사가 저 복도 끝에서 걸어오고 있어요. 뒤퉁하고 이런 새벽이니까 걸어오는데 뭐 의사인가 보다 하고는 지나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딱 보니까 바로 그 학생이에요. 그 학생이 그 병원에서 지금 인턴십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밤새도록 시달리고. 저를 보고는 복개도에 있던 저 뭡니까 청진기를 탁 꺼내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앞이 흔들면서 목사님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러는지 아시죠? 물론 반농담조로 그랬겠지만 굉장히 뼈가 있는 말이었죠. 네, 그 친구는 지금 이제 강북 삼성병원 제1병원이죠. 제1병원의 기획실장으로 있고 성균관대학교 의대 교수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교회 장로로 있습니다. 한인권 장로. 그래 한 번은 제가 물었어요. 너 신학교 다시 갈 생각 없니?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제가 목사님이 못하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 아, 병원에서 우리 의사들하고 저 바이블 스터디 하죠. 병원 안에서 전도하죠. 아, 저하고 신앙 상담하려고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고 내가 환자들 3개월 4개월 막 예약이 되어 있는 환자들 만나가 전도하기 얼마나 좋아요. 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목사님 농담이라도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철이 좀 났구나 내가. 저는요 평신도로 깨우는 사람이 돼서 그런지 세상에 나가서 직장생활 하다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리 얻어맞고 저리 얻어맞고 해가지고 갈 데 없어 도피성을 찾아서 신학교 가는 학생만큼 안 입고 온 사람 없어요. 그건 소명이 아니에요. 진짜 신학교 가는 사람은요, 틀려요. 저 밑에서 5년 동안 배운 학생들 가운데서 진짜 인류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가지고 있다가 다 집어 던지고 신학교 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저에게 미국에 있을 때 편지를 했는데, 목사님, 이제는 주님이 신학교 가서 주의 종이 되라고 하는 음성을 계속 주는데 이제는 거절을 못 하겠습니다. 모든 것 다 포기하고 갑니다, 목사님. 이렇게 편지하고 들어간 학생들이 몇 명 있어요. 그 가운데 지금 방성기 박사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죠. 그런 사람은 가야 돼요. 아니면은 나처럼 죽어도 목사하기 싫어서 도망다니다가 강제로 끌려가는 사람. 그렇지 않고 말이죠. 아, 주님의 일을 하려면 목사가 돼야 된다. 나는 귀가 아프도록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그거는 반쪽짓이에요.
아 그래 주님을 위해서 살려는 사람이다 목사 되어야 된다면 그러면 목사 아닌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냐? 성직자가 되고 선교사만 되어야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나머지 일은 그럼 주님을 위하는 일과 거리가 멀다면 세상에서 직업 갖고 일하는 평신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교회가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잘못 가르쳐도 한참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요 학생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직업도 소명이다. 믿어요 안 믿어요? 직업도 성직자와 똑같은 소명입니다. 목사직과 똑같은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두 달란트 아니 한 달란트 그 다음 몇 달란트 두 달란트 그 다음 몇 달란트 다섯 달란트 셋이 있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결산을 합니다. 한 달란트는 참 비참한 결과를 가지고 결산을 했죠.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는 주님 앞에 칭찬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세 사람 중에서 성직자가 누굽니까? 목사나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중에서 어느 사람이에요? 대답 못하죠? 자, 그럼 물읍시다. 공무원이 되어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꼬리표가 붙어서 평생 진급도 못하고 만년 과장하다가 그만둔 사람. 그러면서도 주님 앞에 신실하게 한 생을 산 사람. 이 세 달란트 중에서 어느 달란트에 해당되는 거예요? 대답 못하죠? 대답 못하죠?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주님 앞에 가면 직분대로 서는 거 아니에요. 목사 따로 세우고 평신도 따로 세우고 장로 따로 세우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달란트대로 주님이 결산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달란트가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예요.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이 모든 거. 이거는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러나 내가 받은 대로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명분과 근거가 분명히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았든지 주님 앞에 와서는 내가 주의 일을 했다 주의 일을 안 했다 이걸 가지고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기회를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고 한 생을 주셨어요. 그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그게 주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요?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너무 없어가지고 오늘날 젊은이들이 사회 나가서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젊은이들이 소명을 가지고 자기 일에 헌신하지 못하고 날마다 기웃기웃하면서 왔다 갔다 방황하다가 나중에는 후회하는 인생으로 끝나는 일이 한두 건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제가 대학생들하고 한 5년을 있다가 이제 미국 유학을 떠나면서 학생들에게 한 가지 주문을 했습니다. 너희들 앞으로 20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자기 비전을 좀 적어내라. 그래가지고 비전 카드라고 해가지고 비전 카드를 다 내줬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사진을 딱 붙여가지고 명함판 사진을 딱 붙여서 거기다가 자기 비전을 전부 써가지고 내도록 했습니다. 아, 학생들이 꽤 냈어요. 백 몇십 개가 들어왔어요. 다 내진 않았고 백 몇십 개가 들어왔는데 그걸 나는 앨범으로 만들어가지고 미국에도 들고 가고 미국에서 다시 들고 들어오고 한동안 내내 가지고 있었는데 누가 훔쳐가 버렸어요. 없어졌어. 근데 그게 없어졌는데도 기억이 나는 사람 몇 사람이 있어요. 어떤 학생이 이렇게 써냈어요.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가 비즈니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성공해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 비즈니스가 쓰임받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고는 사진을 딱 붙여가지고 예쁘다. 아우 참 그 말이 딱 마음이 베켰어요. 이상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친구는 저는 법조인으로서 이 땅에 공의를 펴는 일에 좀 쓰임 받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대학 4학년 때 벌써 고시 합격을 하고 있었으니까. 고시 공부할 때는 우리는 절간에 다 보냈거든요. 절간에 가야 공부가 잘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절간에 보냈죠. 절간에. 왜냐하면 나는 하여튼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갖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똑똑하게 직업 제대로 갖고 일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나는 믿기 때문에 공부하겠다는데 절간에 가서 공부하겠다는데 아무 일 없이 세 사람을 보냈죠. 보냈는데 그 중에 둘이가 합격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와가지고 나중에 하는 말이 목사님 아침마다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스님들하고 다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데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 셋이서 기도하고 있으면요. 처음에는 막 킬킬거리고 웃다가 계속 기도하니까 나중에는 우리가 기도 다 끝날 때까지 가만히 앉아있어요. 목사님 그것도 전도죠. 우리는 저는 그런 식으로 대학생들을 키웠어요. 그런데 비전을 써내라니까 각자 그렇게 비전을 써냈어요. 써냈는데 참 지금도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목적을 분명히 발견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한 생을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게 사용하시는가. 누구를 보고 아느냐 하면 일랜드의 박성수 회장을 보고 내가 알아요. 그 친구가 그런 카드를 써냈으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5년 동안 병상에 있었어요. 그 친구는 근육 무력증에 걸려가지고 병상에서 실험했어요.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 같은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떨어뜨리는 것은 신학교 가라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아마 신학교에 갔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무슨 뜻인 줄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으니까. 그러나 이 학생은 5년 동안 병상에서 실험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비즈니스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 절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병상에 있으면서 독서를 많이 했어요. 그 친구는 전공이 건축가였는데 비즈니스를 하자니까 건축가하고는 사돈팔촌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다시 해야지. 그래서 필요한 책을 그냥 병상에서 누워가지고 막 무진장으로 공부를 했어요. 읽었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나중에 병을 고쳐주셨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 뜻을 두고 사용하시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광야 40년의 연단이 끝나자마자 그를 기적적으로 일으켜 세우시고 조그마한 가게를 열어서 이대 앞에서 학생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패션 무슨 뭐 옷가게를 시작해가지고 서서히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의 일랜드 그룹이 됐는데 여러분 그 사람 하나가 비즈니스를 통해서 자리를 잡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많이 하시는지. 세금을 너무 정직하게 내니까 세금 정직하게 내면 어떻게 봅니까? something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가 와서 막 뒤지고 파고 막 그래요. 그래 뒷주머니에 뭐 넣어주지 아니하면 이거는 가만히 안 두어요. 그래가지고 7년 전에 세무공무원이 혐의를 씌워가지고 100억이라고 하는 세금을 두들겨 맞았어요. 아무 근거도 없는 세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비즈니스니까 끝까지 정직해야 된다. 그대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비즈니스니까 내가 백화점을 해도 아울렛을 해도 주일날은 문 닫는다.
여러분 이거 가능해요? 주일날이 제일 많이 팔리는 날인데 그대로 해요. 그러니까 고비고비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사용하시니까 이렇게 경기가 나쁜데도 가장 우량기업으로 지금 계속 평가가 나오잖아요. 내년 스승의 날이 되면은 카드와 카드를 쓰고 꽃다발을 들고 조그만한 선물 별것도 아니지만 들고 부부가 저를 찾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때 함께 대학생활을 했던 친구들 한 6, 7명이 꼭 찾아와요. 그러면 카드에다 뭐 쓰는데 항상 같은 이야기예요. 비슷한 이야기예요. 저는 옥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내가 존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직업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라는 것을 대학생 때부터 배웠다 그 말이에요. OM 선교에 둘로선이라는 배가 있죠. 300여 명의 선교사들을 태워가지고 세계 곳곳을 누비고 다니는 배가 있어요. 그 배가 얼마나 오래된 배냐 하면 타이타닉호하고 비슷해요. 연륜이. 그러니까 언제 푹 빠질지 몰라요. 아무리 선교하러 다닌다고 해도 40개국에서 모인 선교사 300명을 싣고 가다가 푹 빠지면 그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 그래가 이제는 배를 갈기로 시작했어. 갈려고 이제는 헌금을 모으는데 2천만 불이 이제 예산이에요. 2천만 불이 예산인데 박성수 회장이 저보고 그랬어요. 목사님, 2천만 불 그 둘로스 배 교체하는 대금인데 제가 10분의 1을 낼게요. 그래서 200만 불을 작정을 했어요. 그래가 얼마 전에 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 사람은요, 자동차 지금 10년 전 고물 자동차 끌고 다녀요. 2년 전에 미국에 가서 얼마 동안 있을 때 제가 세미나에 갔다가 저를 찾아왔는데 스승의 날이라고 또 카드 들고 왔어요. 거기서 우리 둘이 싸웠어요. 이제 적어도 웬만한 사이즈의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면 자기 몸도 아껴야 된다. 그러므로 미국을 그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비행기를 탈 때 좀 비즈니스를 타든지 1등석을 타기 싫으면 비즈니스를 타든지 좀 그렇게 해서 좀 몸을 좀 돌보면서 다녀라. 내가 그랬죠. 그랬더니 끝까지 아니오시답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 너무 그렇게 사치스럽게 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본을 보기 때문에 참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기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면서 고집을 하더라고요. 나는 그게 동의 안 해요. 동의 안 하는데 이 친구 고집은 대단해요. 그러면서 이카노믹을 타고 다닌다고. 그러면서 끝에 가서 한방 먹이는 거예요. 목사님, 얼마 전에 빌 게이츠가 한국 방문했죠? 그래, 방문했지. 무슨 비행기 탔는지 아세요? 내가 가봤나 뭐 내가 어떻게 알아 하는 말. 빌 게이츠 이카노믹 타고 갔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열심히 가르쳤지만은 나는 제자보다도 못한 거예요. 지금 의식 구조가 나는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형제 예를 하나하나 보면서 한 사람이 자기 직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소명으로 볼 때 얼마나 무서운 파워가 나오는지, 얼마나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내가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서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 직업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1,500명 중에서 150명만 나오면 세상 뒤집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다고 꼭 그렇게 튀어나오는 사람만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은 더 중요해요. 그러나 평범한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밑에 있는 벽돌처럼 다 밑에 깔려있어요. 그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살다가는 것도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기껏해야 교회 안에서 장로 정도 하고 끝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가끔은 하나님께서 우뚝우뚝 세우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10분의 1만
그런 좀 하나님의 손에 멋있게 쓰임받는 사람이 나온다면 역사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서 이 빌어먹을 테레비에 이거 잘못된 이 프로그램을 좀 정화시킬 수 있는 탁월한 PD가 하나 나온다면 한국 방송계가 달라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여러분이 정말로 젊은이들의 가슴을 참으로 움켜쥐고 그들에게 새로운 세계의 눈을 열어줄 수 있는 작가가 하나 나온다면, 한 사람이라도 나온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큰 파장이 사방으로 퍼져나갈지 여러분 아세요? 배너를 여러분이 누가 배너 소설을 썼는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영화 중에서 배너만큼 많이 본 거 없어요. 한 7~8번 봤어요. 정신 나갔구만 그럴 거예요. 뭐가 좋아서 봤는지 알아요? 마지막 부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이 망가져버린 망해가는 한 가정을 어떻게 구원하는가 하는 그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기 때문에 가끔 저는 봐요. 작품 하나 제대로 쓰니까 그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더라고요. 어떤 영역이든지 좋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은사와 기회와 모든 여건을 종합해서 여러분이 있는 힘을 다 쏟아 이것이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느끼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여러분이 작심만 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꾸어 놓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시고 그 패러다임을 근거해서 우리의 모든 직업이, 우리의 모든 삶이, 심지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 교육이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한 가지도 내버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죄를 범하는 것 아닌 이상은 어느 것도 내버릴 것이 없어요. 모두가 주님을 위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여러분 일평생 평범한 주부로 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주부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세요? 자녀 하나 제대로 키우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남편 하나 제대로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올바로 살도록 여러분이 뒷받침해주면 여러분은 엄청난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가정을 평화롭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꾸밈으로 주변에 있는 이웃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이 여러분 때문에 주님을 찾아 나올 수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성령께서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왜 그리스도 안에 불러주셨는지, 그리스도 안에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확신하고 깨닫고 감사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을 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아이덴티티가 나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심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육적으로 평가 안 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평가합니다. 우리는 내세의 것을 더 중시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가치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을 위해서 한평생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한 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무슨 직업을 통해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주셨습니다. 꿈을 가지세요. 꿈을 가지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다시 한번 힘차게 전진하세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딴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머리가 둔하다 좋다 이런 것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잘생겼다 못생겼다 고민하지 마세요. 유학 갔다 유학하지 못했다 이런 것과 고민하지 마세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대로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거룩한 제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갖게 하신 주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은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절대 시시하게 살다가 끝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시시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시시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엄청난 의미를 갖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고 놀라운 목적을 가지고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보십시오. 이 시간 주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여러분의 생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한 생을 살도록 다시 한번 다짐하십시오.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진지하게 주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이여 이 시간 우리 모두